세입자를 연출하신 민은경 감독님과 배우 김대건 배우님, 허동원 배우님, 박소연 배우님의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월월세남 역할을 맡은 배우 허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세입자에서 월월세녀 역할을 맡은 배우 박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세입자에서 신동 역할을 맡아서 연기한 김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입자 연출 그리고 신나기를 맡은 이은경이라고합니다. 네, 우선 뭐 바로 질문이 준비된 기사님들 계시면 저희가 마이크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준비하시는 동안 그럼 제가 먼저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선 윤은경 감독님께 여쭤볼게요. 이 작품은 원작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단편소설 천장새라는 작품이라고 들었는데요. 그 작품 사실 짧은 단편소설인데 장편으로 극영화로 만드셨어요. 각색하면서 이런저런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작품을 만나게 되었고 이 작품을 각색해서 장편화하게 되셨는지 네, 그런 연유를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일단 이 작품을 각색을 시작했던 시점은 제가 제 첫 장편 그 후반 작업을 하면서 되게 조금 스트레스가 좀 심했었는데 그때 제가 마치 그 어떤 시스템 안에서 되게 갉아먹히고 마모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단편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때 이제 신동의 신경과 제 마음이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시나리오 각색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치유를 네,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작품을 영화하고 싶은 마음이 그때 들었습니다. 그러면 각색하시면서 중점을 둔 부분이 있으셨다고 하면 네, 어떠실까요? 일단은 이 작품 그 원작에서도 그 사회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확대를 시켜가면서 좀 그 어떤 학대적인 사회의 시스템에 개인이 좀 마모돼가고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강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표현하는데 좀 많이 공을 들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배우님들께도 간단하게 하나씩 여쭙겠습니다. 배우님들 공통적으로 처음 시나리오를 받고 다 캐릭터 역할로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읽고 어떠셨는지, 첫인상이 어떠셨는지 그리고 이거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한 어떤 계기 뭐 이런 게 있으셨을까요? 시나리오에 대한 첫인상? 김대원 배우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우선 처음에 대본 읽었을 때 봤었던 대본 중에 가장 빨리 몰입이 됐었던 것 같고 또 가장 빨리 읽게 됐었던 것 같은데요. 대본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월월세랑 천장세가 실제로 그런 제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너무 사실적이어서 막 검색까지 해봤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되게 몰입돼서 잘 읽었고 근데 나로 인해서 이 작품에 누가 되지 않으려나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대본이 좋았고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대본이었습니다. 박소연 네. 배우님은 어떠셨을까요? 첫인상은 분명 글을 읽고 있는데 머릿속에서
막 웹툰이 그려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만화 같은데 하면서 재밌게 읽어서 제가 이 만화 속에 한 캐릭터를 맡으면 되게 재밌게 연기할 수 있겠다면서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네,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그때 당시도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가장 간절하게 원했던 어떤 부분들이 시나리오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집을 구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굉장히 현실의 부딪힘이 굉장히 컸었고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제 주변의 인물들도 굉장히 이런 현실을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고 저 또한도 그렇고 가장 가까이 있을 법한 얘기인데 또 읽다 보니까 또저 멀리 있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점점 좀 되게 오묘하더라고요. 이 시나리오 자체가. 그래서 이 작품이 나한테 집은 안았지만 이 작품이 왔구나라는 생각으로 정말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감독님께서는 이세 캐릭터 배우님들을 캐스팅하기 위한 좀 생각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캐릭터별로 이 캐릭터는 이런 연기를 또는 이런 이미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구상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캐스팅할 때 어떤 뭔가 기준 뭐 이런 게 있으셨을까요? 어떻게 이 배우님들을 모시게 되셨는지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작품의 경우에는 그 배우들이 앙상블 연기가 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캐스팅하기 전에 일단은 그 앙상블 연기가 좀 가능한 그런 게뭐 협업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서로 융합될 수 있는 그런 배우들을 좀 원했었고, 캐릭터별로는 이제 그 신동 같은 경우는 그냥 되게 그뭐좀 젊은 세대 중에서 이렇게 그 친근하게 볼수 있는 그런 어떤 이미지, 그리고 뭐 딕션도 사실 되게 평범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연기는 잘해야겠다. 되게 중요한 캐릭터였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이제 중점을 맞춰서 캐스팅을 했었고, 그리고 월월세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아우라가 좀 독특한 그런 배우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되게 감각적인 부분인데 처음에 딱 봤을 때그 느낌 자체가 되게 독특했으면 하는 게 있었고요. 월벌세녀 또한 저는 원래는 이제 외국인 캐스팅을 고려를 했었는데 이렇게 캐스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월벌세녀가 되게 이것 또한 좀 감각적인 연기가 필요한데 그것들을 어떻게 소통을 해낼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되게 고민이 있었고 그래서 그냥 한국인인데 되게 좀 소통이 좀 가능하고 그리고 좀 새로운 얼굴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오디션을 통해서 되게 느낌이 좋고 캐릭터가 분명한 박소연 배우를 캐스팅을 했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님들이 캐릭터 때문에도 가장 나눈 이야기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감독님한테 받았던 디렉션 중에서 기억나는 것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벌써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지만 김대건 배우님 현장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배우님들도 기억이 있으시면. 우선 저는 현장에서 감독님이 되게 김대건 사용법을 저보다 더잘 알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가장 많이 좀 많이까지는 아니지만 좀 들었었던 디렉션은 좀 병약하다 그래야 되나? 좀 나약한 그런 모습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되게 좀 자칫 잘못하면 제가 갖고 있는 톤이 좀 단단해 보이고 그래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디렉팅을 받았던 기억이 나고요. 또 다른 여담으로는 좀 제가 실제로 촬영하면서 그 정말 이명이 들려서 그 촬영 중간에 그 휴차 때 이비인후과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특발성 난청이라는 그게 걸려가지고 막약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 박신우 배우님은 또 이런 것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여배우들이라면 모든 배우들이라면 키가 더 커 보이게 하고 싶은 어떤 장치를 장치라고 하면 뭐 신발 신거나 이러는데 감독님이 뭐 신기하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면 캐릭터 그 신혼부부가 그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감독님과 나눈 이야기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캐릭터를 분석하고 어떻게 연기하려고 하셨는지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동원 선배님이랑 저랑 키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카메라 안에 다 들어와야 되는데 아마 한두 씬 정도는 아마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그냥 이마만 보이는 정도로 그래서 약간 단 같은 걸로 올라섰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렇게 한번 촬영을 했었고요. 분석할 때는 감독님이랑 저랑 조금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본에서도 되게 모호하게 나와 있고 힌트가 확실하지 않은 그런 캐릭터라서 감독님이랑 되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몽골에서 넓은 초원을 보면서 자란 소년데 이제 남편을 믿고 한국에 와서 이제 좀 그 마음 순수한 마음은 있지만 뭔가 이 한국 생활을 하면서 조금 사회화됐다고 해야 되나요? 좀 친해지려고 하지만 뭔가 좀 그로테스크하고 근데 순수한데 뭔가 어딘가에는 때묻은 것 같은 느낌이 있기도 하고 약간 그런 캐릭터를 한번 연기를 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하셔서 최대한 그로테스크하게 보이게 연기를 했습니다. 네, 해시태그가 그로테스크거든요. 네, 허동환 배우님은 어떠신지? 저는 일단 그 월월세남 자체가 캐릭터가 굉장히 비현실적인 인물일 것 같았었거든요. 그랬었는데 감독님이랑 현장에서 얘기를 나누면서 또 감독님께서 또 주문하신 것들도 가장 현실적이고 내 주변에 분명히 있을 것 같은 있을 법한 인물을 주문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또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전 처음에 머릿속에 캐릭터 그려진 캐릭터는 정말 정말 저런 사람이 있을까? 아니면 정말 우주 저 멀리 어딘가 있을 것 같을까?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감독님께서 명확하게 집어주시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가장 편하게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인물 자체 캐릭터는 좀 비현실적이지만 연기나 어떤 인물은 가장 현실적인 주변에 있을 법한 인물을 연기를 주문해 주셔가지고 정말 즐거운 현장이었습니다. 감독님이 또 제가 연기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신뢰를 주셨고 네, 그 부분에서도 지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정말 즐거운 작업이었습니다. 네. 네. 감독님께서는 그러면 배우님들하고 작업하면 하시면서 각 배우님들이에 대한 어떤 장점이 좀 그런데 어떠셨는지. 아, 처음 작업해본 배우님들이잖아요. 그래서 이후에도 캐스팅 하실 거죠? 어우. 부담스럽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 일단은 저도 너무 즐겁게 작업을 했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 연기에 임한 태도들이 진짜 너무너무 좋았고요. 일단은 그 각자의 매력들이 진짜 다양해서 다 달라요. 그래서 뭐 대범 배우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캐릭터 분석력이나 그리고 기본적인 연기력이 되게 좋고, 그리고 이제 그 허동원 배우 같은 경우는 진짜 뭐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 대체 불가한 아우라가 있어서 아 진짜 이 배우가 그러니까 이미지적으로 너무 좋고 그런데 또 되게 반전이 있어요. 되게 또 되게 젠틀한 사람이고 처음 만났을 때 아 굉장히 너무 좋은 인상을 받아서 네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해야겠는 걸? 뭐 이런 생각을 해서 더 되게 좋게 좀 캐릭터 만드는데 작업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소연 배우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딱 만났을 때 굉장히 그 에너지가 되게 똘똘하고 네 앞으로 그 개성도 굉장히 좋으면서 잠재력이 되게 무한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배우들의 이런 잠재력을 어떻게 활용을 할까 고민 중입니다.
네, 감독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배우님들도 감독님에 대한 어떻게 평을 한번 해볼까요? 어떤 감독이셨을까요? 네. 네, 저는 우선 부천에서 거의 극장으로에서는 처음 봤는데요.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참여했던 작품 중에 가장 모니터링을 많이 할 수 있었던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어떤 테이크들이 있는지 제 머릿속에 다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이제 마지막에 완성된 결과물을 보니까 와, 너무 선택이 탁월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현장에서는 감독님이 되게 어우 잘한다 하면서 되게 더 생각나는 거 있으면 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이렇게 자유롭게 많이 시켜주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기분 좋게는 잘 시켜주셨는데 쓰는 거는 감독님 원하시는 거 써서 와, 근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만약에 제가 막 애드립으로 생각났던 것들이 들어갔다면 되게 이게 많이 어떤 장르로 막 이렇게 튀었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영화가 갖고 있는 그 장르적인 균형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되게 감독님이 편집하실 때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기서 바로 그 마지막에 대검 배우가 이제 그 현타를 맞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대원 배우가 눈물을 좀 흘리고 싶다고 했고, 저는 아 이거 안 쓸 것 같은데 이러면서 네 허용을 했어요. 그래도 배우가 원하니까. 근데 그것이 굉장히 좋았고, 편집실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 아 이게 제 머릿속에 있는 어떤 그림만이 정답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되게 겸손하게 만들어줬던 그런 고마움이 있습니다. 배우님들 다 공통적으로 이것을 스크린으로 처음 보신 거 다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보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때 첫인상이 되게 궁금해요. 보고 나서 어떻게들 막 이야기하셨어요? 배우님들끼리는? 허동우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제 기억에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얘기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현장에서 제가 머릿속에 그렸던 캐릭터보다도 훨씬 더 선명했고요. 그리고 뭐 또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배우들 간의 앙상블도 굉장히 저 나름대로 너무 재밌게 잘 봤던 작품이라서, 보통 제가 작품을 하거나 캐릭터 영화를 볼 때는, 참여할 때 말고 볼 때는 정말 즐기는 자세로 보는데 제 위주로만 보거든요. 근데 세입자라는 작품을 봤을 때는 너무 제 자체에 대해서, 제 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작품 자체의 몰입도가 너무 컸었고, 각 캐릭터에 대한 몰입도들도 되게 컸었던 작품이라서 정말 진심으로 재밌게 봤던 작품이었습니다. 제 연기만 보고 제 위주로 본 게 아니라 작품 전체를 볼 수 있는 작품이라서 굉장히 저는 나름대로 만족했었던 작품입니다. 네. 박수현님은 어떠신가요? 처음 보셨을 때 나 왜 이렇게 한 프레임이 안 잡히게 저거는 왜 저 컷을 저러지? 저는 그냥 딱 보자마자 우와 신기하다 이 느낌이 굉장히 강했어요. 이 촬영했을 때 이 커트가 이렇게 사용되구나 하고, 내가 이렇게 웃었는데 이렇게 나오는구나 해가지고 제 얼굴도 되게 신기했고, 스크린에 제 얼굴이 나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냥 네, 크게 나온 적이 처음이라가지고 그냥 모든 게 신기해서 그냥 와 이러면서 보고, 작품 자체도 원작 자체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편하게 잘 봤던 것 같습니다. 결론은 본인 위주로 보신 분이 원작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김대현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그렇게 보기도 했고, 약간 저는 또 다르게 보였던 게 좀 트루먼 쇼와 또 뭔가 관객의 시점 입장에서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동이 공원에서 월월세남하고 이야기하다가 허공에 대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뭐 이런 것도 허공에 대고 카메라 쪽으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결과 발표를 기다리면서 카메라를 직접적으로 쳐다보는
장면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자꾸 관객 보는 분들한테 던지는 느낌이 그런 영화 유의 영화하고도 되게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 질문 이어가도 될까요? 네, 그럼 또 감독님께 하나 또 여쭙겠습니다. 원래 촬영은 카메라로 촬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원래 살짝 흑백을 염두를 살짝 하시긴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카메라로 찍으셨고 나중에 작업을 하시면서 흑백으로 변경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어떤 결심한 계기가 있으셨을까? 그리고 만족도는 어떠신지 궁금해요. 네, 뭐 칼라로 이제 계획을 했고 아 근데 이제 그 개인적으로는 흑백 영화를 제가 온도톤 영화를 좀 좋아하는 부분도 있었고 이게 취향적인 부분이긴 한데 그 작품적으로도 어쨌든 뭐 신동의 그 악몽 그리고 되게 그 되게 건조한 일상 뭐 이런 부분들을 모노톤으로 좀 표현을 하면 잘 맞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작업을 계속 하면서 이제 후반까지 가면서 흑백이 그 흑백이 좋겠다라는 느낌이 이제 네 좀 더 이제 강해졌고 네. 그게 이제 되게 고민, 끝까지 고민 많이 했는데요. 네, 현실적으로 이게 사실 네, 용기가 필요한 일이어서. 근데 작품만 생각했을 때는 이게 흑백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지게 됐고, 그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럼 배우님들은 카라 영화를 찍는다고 생각하시고 찍으셨을 텐데, 나중에 흑백으로 나오는 것도 어떠셨어요? 알고 부천에서 보셨을까요? 세 분 다? 네, 우선 저는 알고 봤고요. 그리고 감독님께서 또 스크리너를 따로 보내주셔서 컬러도 봤었습니다. 근데 정말 두 가지 버전 다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어떤 걸 고르기가 너무 힘드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정말 좋은 기회가 된다면 컬러도 상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님도 어떻게 카라 개봉 동의하시나요? 일단 뭐 DI를 다 카라로도 완성을 해놨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저도 뭐 두 가지 버전 다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달라진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게 이제 저희가 후반을 꽤 오랫동안 했고 뭐 크게 그렇게 네, 좀 다 힘들게 좀 결정했던 부분들이어가지고 그냥 이제 일관되게 갔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12월 4일 개봉하는데 개봉 소감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그냥 이제 아이를 잘 키워서 출가시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너무 네, 감회가 새롭고 되게 좋죠. 그냥 네, 너무 좋습니다. 대략적인 저희가 허락된 시간이 다 되어서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감독님 마지막으로 관객들한테 이 작품이 이렇게 남았으면 좋겠다 혹은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메시지, 말씀 있으시면 네, 쭉 끝인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허동원 배우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다 관객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작품을 하든 많은 분들이 봐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작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 연기를 했었고 감독님은 뭐 글을 쓰시고 또 어떤 분들은 조명을 맡기시고 또 카메라를 잡으시고 의상을 준비해 주시고 분장을 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관객분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준비한 작업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될 수 있으면 봤으면 싶고 그 저희들이 만들었던 작품 중에 단 한순간 한 장면이라도 어떤 가슴에 남고 또 기억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혹시 많은 분들에게 저희 작품들도 많이 좀 알려주시고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절의 의미인가요?
저희 영화가 현실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면서 호러물과 블랙 코미디까지 같이 섞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좀 환기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현실에서.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정말 재밌게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저희 영화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세입자, 월세, 집주인, 뭐 치솟는 물가 이런 키워드들이 그렇게 막 달갑지만은 않은 키워드라고 생각하는데, 유일하게 저희 영화 안에서는 조금 그런 키워드들을 즐겨보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좀 요즘 이렇게 좋지 않은 시기인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영화가 사실 조금 단조로워 보일 수도 있고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 좀 마음을 여시고 보시면 되게 숨겨진 상징들이나 코드들도 있고 좀 약간은 독특하고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더 봐주시면 많은 것들이 새롭게 보이실 겁니다. 네, 그러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시간에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잠시 퇴청하고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마무리하시죠. 네, 가운데 좀 봐주시고요. 네. 저 오른쪽 한번 보실까요, 언니? 오른쪽 두쪽 카메라들, 네, 오른쪽 좀 가주시고요. 네. 네, 가운데 가주시고요. 네, 화이팅 한 번만. 네. 화이팅을, 네, 본인 잔소리 밑으로 살짝, 네. 네, 감사합니다. 잠시, 네, 배워주시고요. 박수현 배우님 자리로 오시겠습니다. 하신 거를 제가 오늘 알았네요.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가운데 카메라, 네, 보시고요. 간단하게 손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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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측도 좀 봐주시고요. 우측, 이쪽,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좌측도 좀 보실까요? 좌측.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허동원 배우님 자리를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운데 서주시고요. 살짝 좌측 보시겠습니다. 네, 좌측 봐주시고요. 네, 예, 하트 날려주시네요. 네. 네, 가운데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형님께 소리치던 게 갑자기 생각나는데 하트를 좀 날려주십니까? 네, 화이팅 한번 해주실까요? 네, 화이팅. 네. 자, 그럼 박수현 배우님 모셔서, 네, 신혼부부 두, 네, 월세나 월세이머 커플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많이 나나요? 좌측 보시겠습니다. 네, 좌측. 네. 이쪽 봐주시고요. 네. 가운데 보시겠습니다. 네, 가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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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 보시겠습니다. 우측. 네. 보시고요. 네, 그러면 네, 잠시 퇴청해 주시고요. 네, 김대건 배우님 모실게요. 네, 가운데 주시고요. 네, 좌측 보시겠습니다. 네, 좌측 카메라 있으시고요. 네, 네, 가운데 보시겠습니다. 네, 네, 화이팅이 하트로 바로 바뀌는 마법을, 네, 오른쪽 보시겠습니다. 네, 우측. 네, 네.
그러면 네, 허동원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네. 네, 돈이 많고 능력 있으신 형님이죠. 네, 신동희 형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좌측 보시겠습니다. 네. 네. 오늘 되게 묘하게 드레스 코드가 블랙으로 다 맞춰져 있으셔서 네, 가운데 보시겠습니다. 네. 우측 보시겠습니다. 네. 네. 하트가 빠질 수 없죠. 남자는 하트죠. 네. 우리 그러면 박수영 배우님 모셔가지고 배우님 세 분. 네. 네. 잠시만요. 네. 네, 우선 좌측 보시겠습니다. 네. 네. 좌측 봐주시고요. 네. 가운데 보시겠습니다. 네. 중앙. 네. 네. 하트. 네, 우측 보시겠습니다. 우측 카메라. 네, 네, 네. 봐주시고요. 하트. 그림자 아색이 얼굴 조금 내려서. 네. 네, 감독님 뭐 하세요? 들어오세요. 네 분 같이. 네, 저희 전체 단체 컷을 마지막으로 찍겠습니다. 야,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좌측 보실까요? 좌측. 네, 눈을 딱딱 맞춰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좌측 보시고요. 예. 중앙 보시겠습니다. 광대 봐주시고요. 예. 네. 네. 우측 보시겠습니다. 우측 카메라들. 네. 네,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기자님들께 마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요. 진짜 죽겠네.